13번 홀, 18번 홀이 버디를 할 수 있는 홀이에요. 삼천리가 그래도 후반 와서 세 홀 연속 버디도 있었고요. 오늘 한 타를 줄이게 됐습니다. 자, 단독 자, 2위. 지금 이제 엣지까지 거리를 물어보는 거예요. 네. 그린에 맞으면 튄다는 걸 아니까 정확하게 거리를 지금 정윤지 캐디가 지금 체크를 해주고 네. 얼마까지인가 정확하게 지금 거리를 물어봤던 이가영 선수였어요. 이가영 선수 러프에서 공략하는 두 번째 샷. 오, 나이스 샷. 좋아요. 이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. 기회 왔네요. 아. 정확한 거리를 정윤지 선수에게 원했죠. 그 네. 거리를 딱 맞췄었습니다. 저 위치에서 저렇게 가까이 붙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위치인데 캐디도 역할을 잘해줬네요. 살짝 내리막이고요.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왼쪽을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지금 단독 2위 타수차가 좀 나기 때문에 한타 한타 좁혀가는 게 내일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이글 시도하는 김혜승. 이글 퍽! 이글 들어갑니다! 이야, 나이스 퍽! NH투자증권의 이글! 와, 이렇게 저 이글 처음 보네요, 이번 대회. 정말 이게 포섬에서 이글이 나온 거 아닙니까? 네. 스크램블에서는 이글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정말 이가영 선수의 그 세컨샷 정말 멋졌습니다. 그렇죠. 네. 김혜승 선수! 와! 샷. 이거 지금 NH가 좋은데요? 흐름을 타는데요? 흐름을 타죠. 지금 뭐 이글 후에 지금 기분이 업돼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가영, 김혜승 선수의 손발이 지금 척척 네. 맞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오늘 2라운드 NH 투자증권은 선두 롯데와 정말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고 내일 한번 승부를 그렇죠. 봐야 됩니다. 네. 한타 줄여요. 김혜승 버디. 김혜승 선수의 멋진 샷과 이번에는 또 이가영 선수의 마무리로 자, 세 타 차로 좁혔습니다.